한국 농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원 씨한테 네. 물어볼게요. 네. 농업이 우리 농촌이 소중하세요? 그럼요, 소중하죠. 그렇죠. 네. 그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나오시는 그 사모님들한테 제가 20여 분을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오. 제 명함을 드리고 어머니 농업이 소중하세요? 그러면 제가 인터뷰한 20몇 분 다 정말 소중하다. 우리 향원 씨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사랑하는 따님이 농부의 아내가 됐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물어봤어요. 저는 다 그거는 좀 망설이죠. 어쩌면 저는 그것이 당시에 우리 농업의 현 주소였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농부 제자 중에요. 그 강원도 출신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가장 부러웠던 게 옆집 아버지였대요. 왜요? 본인의 부모님은 농부셨는데 늘 허름한 옷에 손에 흙을 묻히고 일을 하고 계셨겠죠. 근데 옆집의 아버지는 아마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늘 흰색 와이셔츠에 깨끗한 옷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춘기 어린 마음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난 이 다음에 멋진 공무원 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던 분 같아요. 방송통신대학에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정말 멋진 여성이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났대요. 네. 남자의 직업을 물어봤더니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였답니다. 수박 좋은데? 네. 계획과 다르네요. 네. 계획과 다른 거죠. 근데 사랑이란 그 참 매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수록 그 남자가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랑의 결심을 하고 어머님께 소개를 했더니 어머님도 그 남자가 싫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엄마가 네 아빠 만나서 얻은 거라고는 허리 디스크에 무릎 관절염밖에 없는데 왜 또 그 힘든 농부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딸이 고생하는 게 싫으셔서. 싫었던 거죠. 네. 그 당시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화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든 아주 멋진 농법이 있습니다. 수박 농사를 지면 주로 하우스에서도 많이 짓거든요. 네. 안 들어가 보시죠. 네. 굉장히 더워요. 아이고. 힘듭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하우스에서 농사 짓을 때 막 싸움을 한대요. 짜증나니까. 닫지 마.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남편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 많은 하우스 중에 한 동을 정해서 우리 여기서만큼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농사 짓자. 당신도 이 하우스 안에서는 욕도 하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그리고 수박한테 항상 칭찬해 주자. 야,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너 정말 맛있겠다. 뭐 칭찬만 해주는 거죠. 저는 그 약속을 했다 하길래 우리 약속 하나 하자. 같은 동에는 들어가지 말자. 그러는 줄 알았는데. 같이 들어가서요. 근데 그 수박을 성공이 되면 스마일 수박이라고 하자 약속을 했답니다. 귀엽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저한테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약속이 안 지켜지나요? 약속. 얼마 있다가 수박이 왔어요.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블로그에 그 사연을 올렸더니 금방 다 팔려버리더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런 사연을 보면 맞아요. 스마일 수박이니까 사고 싶겠죠. 네. 이렇듯이 꿈이 있는 농부들은 이런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는데요. 안타깝게도요.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1년 동안 판매를 하고 얻은 수익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농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농업소득. 네. 여기서 질문. 우리. 저요? 네. 나 쳐다봐요. 길을 쳐다봐요. 질문에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잘생긴 분이라 잘 알 것 같아가지고. 네. 대한민국 농민들이 평균입니다. 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져서 얻은 농업소득이 대충 감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농가지, 한 농가가. 연간. 네. 30억? 어? 왜? 우리 그럼 다 지금 농부하러 가야지. 왜? 1년. 1년. 나 통이 크다, 통이 크다. 그만큼 벌었으면 좋겠어요. 바람을 담아서.
대충 우리 그 농가가 예. 1년 동안 농사 져서 얻은 농업소득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순수익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농업소득이죠. 오... 경영비 제외, 비용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 네. 4, 5천? 그렇죠. 정도. 그 정도 돼야 되겠죠? 네. 놀라지 마십시오. 어, 설마. 천만 원이 안 됩니다. 네? 945만 원. 작년 평균이요? 평균이죠. 와. 물론 평균이니까 편차가 심하겠죠. 네. 근데... 나 너무 크게 불렀는데, 그거. 네. 작년에 우리 농가가 그 1년 동안 생산해서 받은 농업소득이 천만 원이 안 되고요. 아. 더 놀라운 겁니다. 네. 10년 전보다 못합니다. 그 어느 유명한 섬진강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김용택 시인이 쓴 그 산문집에 어느 초등학교,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시가 있어요. 한 20년 전이죠. 네. 그 시의 제목이 초나 울지마라는 시입니다. 초나 울지마. 촌할 때 농촌이라고 써서요. 네. 사람들이 다들 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촌은 쓸쓸하다. 아유. 그러면 촌은 운다. 초나 울지마 하는 시예요. 아, 저는 슬프네요. 이 시를요. 네. 아마 1000번 이상은 읽었을 것 같아요. 어... 대한민국 농촌의 농업의 현 주소를 얘기할 때 네. 어떤 숫자나 그래프보다 이 시 한 편이 우리 농촌의 현 주소였던 것 같아요. 아니 선장님이 1000번이나 읽게 된 것도 슬프네요. 그렇죠? 네, 네. 변하지 않고. 네. 근데 어느 날 나는 언제까지 이런 시를 읽어야 될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저자 허락 없이 시를 바꿨습니다. 오. 이제 소송 들어올 초나 울지마가 아니라 네. 촌이 웃는다로 바꿨어요. 아, 스마일. 네. 사람들이 다들 농촌으로 돌아오니까 촌은 외롭지 않다. 그러면 촌은 행복하다. 촌이 웃는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농촌, 농업 이런 농촌이 아닐까요? 그렇죠? 한국 농업이 어렵고 위기라고 하지만 진짜 위기가 뭘까요? 농업을 위기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더 위기일 수 있겠다. 그래서요, 네.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런 말씀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도 정말 뭐 각종 이제 산업, 농업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떤 위기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빨리 뭐 개선해야겠다라는 네. 생각까지 못했던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10년 전인가요? 어느 농민이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많은 분들이 야 농업에 정말 많은 돈이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과가 나지 않는다. 비판도 많은데 이 농민의 편지 내용 중에 아주 가슴 아픈 게 이겁니다. 저는 분명히 농업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부의 이런 공짜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한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십시오. 이런 편지가 보내온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이 멋진 농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한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싶거든요.